오늘은 오랜 시간이 지나도 변함이 없는 식품인 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꿀은 오랜 시간이 지나도 썩지 않는 식품으로 20%의 수분을 제외한 나머지 성분이 포도당, 과당, 자당 등 당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고 당 함량이 높으면 미생물이 생육하기 어려운 환경이 됩니다. 또한 쌈투연산과 꽃꿀에 함유된 부패 방지 효소 때문에 균들이 꿀 속에서 활동할 수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햇빛이나 열, 공기 등 외부와 차단이 되어 있지 않으면 변질이 될 수 있는데 반대로 외부와 차단이 잘 되어 있다면 몇백 년이 지난 꿀도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주 오래전 이집트 피라미드 안에 보관된 꿀을 발견해 열어봤을 때 상하지 않고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는 속설이 있을 정도로 썩지 않는 걸로 유명한데 다만 집에서 꿀이 상하는 것을 목격하셨다면 자연 숙성된 생꿀이 아닌 첨가물이 들어가 있는 꿀일 확률이 높으며 생꿀일 경우 수분이 묻어있는 숟가락을 사용하셨거나 침이 묻은 숟가락을 사용했을 경우에 쉽게 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분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직사광선이 없는 서늘한 곳에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벌꿀집을 먹어보고 싶은 도비였습니다.